어느 날 식빵과 삶은 달걀을 먹고 있던 조카가 날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이모, 엄마가 내 얼굴은 달걀형이라고 했는데 이모는 왜 식빵형이야? 화가 난다! 화가 난다! 바디라인과 페이스라인을 굿나인으로. 굿나인 성형외과 의원. 당신이 배움을 만났다는 건 누군가의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배움 사이버 평생교육원.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합의취득으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201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정 우수기관. 배움 사이버 평생교육원. 네, 다음은 고도몰로 창업해 성공한 사연이네요. 처음엔 잘 될 거란 말을 쉽게 믿지 못했죠.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행복하네요. 첫사랑은 실패했지만 제 첫 사업은 성공이랍니다. 당신의 첫 창업 역시 고도몰. 너 일본 여행 간다며? 이번엔 자유여행으로 가려고. 복잡하지 않아? 아니야. 오마이호텔에서 항공호텔만 예약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트레저앤 여행은 싫다. 이제 자유여행으로 떠난다. Korea's free travel expert. 오마이호텔. 초롱아, 생일 축하해. 초롱아, 졸업 축하해. 초롱아, 결혼 축하해. 기억하시나요? 밤새워 썼던 그때 그 카드, 그 설렘. 이제 초롱불 카드로 다시 그 감동을 전해보세요. 마음을 전할 때 초롱불 카드. 끊임없는 열정을 남편과 자녀에게 쏟아부으며 순간순간 1등으로 살아온 당신은 위대한 우리의 엄마입니다. 가정을 위해 접어두었던 당신의 꿈에 다시 도전해보세요. 대한민국 유일 경력단절 주부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워킹맘 엑스포. 11월 21일부터 23일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얼굴 큰 우리들의 생존법. 하나, 사진 찍을 땐 두 걸음 물러서기. 둘, 메이크업에 쉐딩은 필수. 눈속임은 그만. 약손명가가 작은 얼굴을 찾아드립니다. 한국 피부임상과학연구소가 인증한 약손명가 골기테라피. 문의 1566-8500 1566-8500. 자, 레디 큐. 내 행복의 큐사인이 떨어졌다. 단 한 번뿐인 우리 결혼이니까. 세상 단 하나뿐인 청첩장을 주문했다. 나만의 디자인과 손글씨를 담는 카드큐. 당신의 청첩장은 특별한가요? 카드큐, 카드큐. 긴급 속보입니다. 연예인 양악수술 만족지수 1위. 그 돌풍의 핵이 원진 양악센터로 밝혀졌습니다. 성형외과, 치과 고민 많았는데 모두 원진을 추천하더라고요. 원진 양악센터. 연예인들이 찾는 데 이유가 있다. 검색창에 원진 양악센터. 지금은 원진 뷰티 메디컬 그룹에서 아름다워질 시간입니다. 에이핑크 간지럽게 속삭여줘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그대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함께. 영원한 107.7. 3부 오픈. 잠시 후에는요, 이거 저거 요거 요거 저거 여러분의 고민을 명쾌하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매규매규 해결해드리는 중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시원 시원하게. 아우야, 매규 잘한다. 은지씨 어떻게 매규 매규매규매규. 좀 더 연습할게요. 자, 광고 듣고 3부에서 만날게요. 부모 형사 3부는요, 코엑스 유아교육전, HDB 정보통신, 우정사업본부, 도시출판 아랑, 미에로파이바와 그리고 S51과 함께합니다. 렛츠고 광고 타임. 우리 아이를 바르고 똑똑하게 서울국제 유아교육전이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아이의 꿈을 디자인해주세요. 유아 커뮤니티 에듀토기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입장. 본 전시회는 CJ 에듀케이션즈와 잉글리시 에그가 함께합니다. 검색창에 유아교육전을 치세요. 세계전람. 여보, 저 사람 계속 오리발이에요. 내 차의 수호자. 도로의 악당을 물리쳐라. 브로비아 출동! 악당들아 꼼짝 말아라. 브로비아 블랙박스가 브로비아 개처를 외쳐라. 화면이 되살아난다. 브로비아.
어우, 행복한 사연인데요. 난 셋 좀 마음에 드는 카드를 발견했어요.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15만원만 내면 되고 우편 서비스는 월 최대 12,000원 할인됐네요. 아우 좋아라. 이야, 저도 꼭 만들어야겠는데요. 우체국 행복한 체크카드 완전 좋다. 제한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에 문의하세요. 한글도 가르쳐야 하고 명작, 전래동화까지 뭐 좋은 게 없을까? 꼼꼼한 한글이 좋아요. 세계 명작 요술 랩프에 반했어요. 전래동화 요술 하나리로 지혜 가득 담아요. 똑똑한 엄마들의 선택, 어린이 전집 전문 도서출판. 예쁜 몸매 고준희입니다. 다이어트의 계절이 왔습니다. 몸매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을 생각할 때 미에로 파이버를 마셨습니다. 식이요법에는 식이섬유가 좋은 아이디어. 미에로 파이버를 마셨습니다. 간편한 식이섬유 미에로 파이버 현대약품. 바캉스 3대 준비물 수영복, 선글라스, 그리고 SOL 영수증. 구도일 바캉스 경품 대잔치. 6만원 이상 주유시 매일 25,000명에게 자동차, 구도일 우산, 주방세제 등 행운이. 신규 회원은 추가 혜택도 있어요. 8월 14일까지 SOL G마켓 홈페이지 참조. SOL이니까 두개 중에 하나 아리송한 선택 온 국민이 함께 골라봅니다. 중에 하나. 자, 화요일의 선택 중에 하나 결단력의 여신입니다. 은지 박은지. 안녕하세요, 박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스튜디오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할 땐 진짜 남자가 돼서 으르렁대는 멋진 남자 엑소의 백현. 네, 안녕하세요. 엑소에서 으르렁을 맡고 있는 백현입니다. 아, 백현 씨 네. 너무 반갑네요. 백현 씨 정말 오랜만에 또 방문해주셨어요. 네, 거의 두 달만에 그러니까 네, 맞아요. 첫 단독 출연에 네, 아, 이어서 치고 나갔었는데 이제 연속 출연 네. 치고 나가요 지금. 와와와와 네. 지금 엑소 멤버 중에 본인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10위 안에 들죠. 지금 치고 나 아유 아, 예. 그 당연한 줄 10위 안에 드는 걸로 한 1위. 네. 어 거의 그 엑소의 주다예요. 네. 아주 그냥 야망. 예. 야망 으르렁이네. 야망 으르렁. 치고 나가고 있는 네. 우리 백현이 또 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네. 두 번째인데 좀 이제 편안하죠 가고 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저번에 제가 이 코너를 했었잖아요. 네. 처음 나갔는데 모니터를 해봤는데 그땐 톤이 되게 낮더라고요. 제 목소리 일부러 막 좋게 보이게 하려고 아, 톤을 낮춘 좀 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좀 되게 루즈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번엔 좀 하이 톤을 좀 올려서 네. 아, 오늘 그러면 도레미파 솔 중에 뭐 한 이 정도? 저번에 도였다면 지금 한 파 정도? 파 정도 봐야 돼요. 그 정도. 절대 응감이네. 파까지 올리기 쉽지 않은데 네, 네. 아, 아니 우리 예전에 나는 특이를 보는 듯한 네. 네, 정말 열정적이었거든. 특이 씨도 모니터 다 하고 이특 씨랑 네. 약간 비슷한 네,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특이 씨가 이제 신인 때도 매주 이미지를 바꿔서 오세요. 모니터 보니까 이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더 재밌게 컨셉 잡아서 네, 컨셉을 또 잡아서 오늘은 이제 파로 네. 잡아서 파 컨셉으로 응계 파 파 네. 아. 네. 요즘 인기가 대단해요. 정말 아. 두 분 다 요즘 그 대세인데. 아니 정말 아까 네. 피디님하고도 말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빵빵빵 이렇게 커가는 아. 게 보여가지고. 아니에요. 그때 뭐 이후로 은지 씨도 지금 뭐 대단하신데. 예, 프리를 선언한 지 얼마나 됐죠? 저는 이제 1년 반 좀 넘었죠. 아. 이제는 확고히 박은지 자리를 지켜가면서 네, 두 분 다 지금 뭐 대세 중이에요. 방송이 두 분 없으면 제가 안 된다. 가고 싶은 자리는 이제 이 자리. 아 그래요. 아니 손민 씨나 아니 죄송합니다 박수민 씨. 여성 프로그램으로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침에 어때요? 아침 상쾌하게. 아침 말고 나 밤이 좋아요. 아, 밤이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아 그럼 장기하 씨 쪽이. 아니 근데 이 시간이 좋아. 아 그래. 이 시간 끝나면은 또 다른 거 약속을 갈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장기하 씨 시간은 끝나면 12시라서 너무 늦어요. 아 그래요. 무섭네요. 두 분 다 되게 무섭네요. 네. 자리를 뺏기지 않으시고. 두 분이 한번 그럼 함께 해봐요. 뭐 오프닝.
오프닝? 두 분이 이제 투 DJ다 생각하시고. 아, 투 DJ? 네. 자, 아, 하이! 네. 큐! 아, 네, 새롭게 개편한. 네. 네, 영스트리트. 저는 박은지. 저는 백현입니다. 네, 붐씨가 아. 갔어요, 드디어. 네, 네. 저희가 자료 꿰차고 들어왔죠. 네, 붐씨가 카오케 스탭들 밥 사고, 네.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뭐 대접하면서 아. 이렇게 연맹을 해 오다가. 네, 다 소용없어요. 드디어 이제 밀렸습니다. 네. 붐씨,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아, 네. 저희가 아주 잘할게요. 네. 하늘워. 어, 빠꾸씨 유행하고 확 생각나. 하늘워. 네. 어, 빠꾸씨 아. 보고 싶네요. 예, 네, 갑자기 빠꾸씨 보고 싶어서. 예. 네. 하지 마요. 내 자리 뺏지 마. 네. 아니, 해보라며. 하늘워. 어, 빠꾸씨 도와줘요. 하늘워. 어, 예.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예. 하지마 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하고 갈게요. 하지마 말하고. 예. DJ 뺏지 마. 네. DJ 뺏지 마. 하늘워. 저 빠꾸씨 왜 내리세요? 갑자기 생방에. 아, 네, 앨범 이거 드리려고. 아. 예, 어머! 그리고 이거는 저 그 클렌징 티슈인데요. 예, 예. 퀄리티 있는 거예요. 예, 예. 싸구려가 아니고 비싼 거예요. 예. 어머, 앨범 빠꾸씨 예. 생방송에 어머.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하지 마! 예. 오, 진짜. 오, 감사합니다. 예. 어, 감사합니다. 계정으로 보낼게요. 예. 예. 버웠어, 진짜. 예, 우리 엑소의 백현씨예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 공식적으로 최대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네, 그냥 혹시, 할게요. 예. 빨리 나가주세요. 아유!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오, 나 깜짝이야. 어, 약속이 나듯이. 약속이 나듯이. 아, 그러니까 제가 좋은 자리를 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네. 제발 제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를 제가 알겠습니다. 선물을 좀 같이 회의해요. 네. 조만간 네. 자리 마련하죠. 네. 사실 말이죠. 우리 지금 으르렁도 음원 차트 대박이에요. 아, 네, 대박 행진을 가고 있는데 으르렁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낸 앨범 중에 노래 중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사실 지금까지 낸 모든 노래가 다 네. 퍼포먼스 위주고 그리고 때 강렬한 모습을 보여드린 반면에 이번 네. 으르렁은 정말 저희가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표정, 제스처를 보여드릴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개인적으로 어떤 좀, 응. 그거 어떤 제스처 이렇게 막 했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뮤직비디오 때는 제가 네. 가사에 제스처를 하는 게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라는 가사 제목 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싶어. 제스처를 눈을 한번 가리고 네. 못 보게 너를 감추고 싶어. 아~ 네. 네. 붐씨 한번 해보세요. 눈에 감추고 싶어 못 보게. 못 본 걸로 하죠. 네. 네. 못 본 걸로 하죠. 네. 네. 많이 안 맞네요. 네. 아유 안 되겠네요. 자, 네. 뭐 백현도 개인적으로 네. 본인 지금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다. 네 맞아요. 으르렁 네. 여러분들도 좀 볼륨 올려주시고 네. 어르신 분들도 좋아할 만한 멜로디입니다. 맞아요. 네. 엑소의 노래 으르렁 듣고 오시죠. 으르렁. Yeah. Okay.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게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네가 두루저루 쳐다볼 때 귀가에 가까워진 숲속 때 지게 만드는 너인 걸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소리의 시선이 하나 일어나 거센 소용도 없니 비장 내 안에 깨어나 멀 본 두 눈에 불을 꽂지 않다 한 명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사나워 싶다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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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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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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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물을 쏴
그대들이 보스라 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라 품속엔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서 나는 난폭해지고 결국엔 강한 자가 없게 되는 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가는 선대로야 그러니까 그만 봐 그녀를 넘어가면 나를 먼저 넘어봐 우리 말고 하나 둘씩 저희가 그 춤을 췄어요. 네. 이게 댄스 배틀이 되네요, 이 음악이. 네. 댄스 배틀 하신 거예요? 저랑 일방적으로 추신 거 아니고요? 아니, 잘 췄어요. 춤 못 추요. 저요? 은지 씨. 아, 저 붐 씨가 무서웠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근데 리듬이 타기 딱 좋네요. 네, 맞아요. 이게 다이어트 효과도 있어요. 다 따라하시더군요. 지금 칼로리 엄청 소비된 거예요. 네. 아.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맞아요. 으르렁. 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으르렁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의 선택 오늘 중에 하나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은지 씨 코너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아리송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해드리는데요. 더 많은 쪽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뽑아 상품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몸풀기 코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자잘한 중에 하나를 스피드하게 던지면요. 두 분이 동시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툭 던지시면 돼요. 네. 자, 놀이공원에 하나만 탄다면 난 자유로드로 아니다 바이킹이다. 하나, 둘, 셋, 바이킹. 좋아하시나봐요. 잘 맞습니다. 저도요. 자, 놀이공원에서 알바를 한다면 탈 인형 알바, 귀신의 집 알바. 하나, 둘, 셋, 탈 인형. 집. 오, 여기서 이제 네. 우리 백현은 탈 인형 네. 치고 나갔고요. 그리고 은지 씨가 귀신의 집. 귀신. 하나 틀렸네. 근데 탈 그거 되게 덥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땀 엄청 날 텐데. 네, 사실 귀신의 집은 손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기다렸다 똑같은 것만 계속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탈 인형 알바는 이렇게 쓰고 다니면서 손님들한테 장난도 치고 네. 막 같이 이렇게 또 이쁜 이게 아 진짜로 아리따운 네. 분들이 이 거부 반응이 없어요. 네, 맞아, 탈 인형은 막 다 안 넣어 막. 그 탈일 것 같죠. 네, 그 속에 이제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맞아요. 좀 귀신의 집은 저도 이제 약간 무서운 거를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혼자 기다리다가 또 마주치면 그 더 무서워요. 예전에 맞아요. 혹시 옥수역 귀신 그만해요, 만화 봤어요? 전 안 봤어요. 아, 저 봤어요. 저 진짜 정말 자지러졌어요. 저도 소리를 질러 모니터 전 그런 거 못 봐요. 하지 마세요. 아 정말? 네, 터널 요번에 무슨 터널 뭐 나왔던데. 아 맞아요. 하지 마세요. 나 그거 봤어. 저 어제 봤거든요. 어제 밤에. 어제 밤에 봤는데 저 와 저는 진짜 컴퓨터 무서워. 보고서 몸이 뒤로 이렇게 튕겨서 나갔다니까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뭐 마성 터널 귀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귀신이 주제가 아닙니다. 나 너무 좀 네. 무서우니까 여기 급하게. 없나 여기? 안 돼요. 급하게 첫 번째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제 은지 씨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딱 한 장의 사진만을 남겨둬야 한다면 얼굴은 완전 잘 나왔지만 몸매가 꽝으로 나온 사진. 네. 네. 몸매는 완전 잘 나왔지만 얼굴이 꽝으로 나온 사진. 오늘 선택 어렵다. 네, 맞아요. 딱 찍었어요. 여러분 상상해요. 여러분들이 딱 날씨 좋은 날 촤 휴대폰을 들고 수영장에 네. 수영장 딱 찍었어요. 근데 셀카. 한 장은 얼굴이 진짜 완전 끝판왕처럼 나왔어요. 근데 몸매가 이게 뱃살이랑 뭐 이렇게 촥 몸매가 안 좋게 나왔어. 비율이 안 좋게.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딱 찍었는데 몸매가 1등처럼 나왔는데 얼굴이 조금 꽝으로 나왔어요. 되게 어렵다. 요 선택이에요. 백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혼자 사진 찍는 거 좀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데뷔하고 나서부터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좀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예, 예.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조금... 찍어도 잘 나와요. 네, 아니에요.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잘 아니 근데 이게 찍다 보면 이제 네. 전문가가 되면요 네. 이 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자리가 잘 나오는 탁탁탁 알거든요. 아 맞아요. 조명 저, 네 화장을 바로 끝나고 그 화장 조명 있죠. 어, 화장대 조명 네, 그게 정말 화장대 조명 네. 어, 그 약간 백열등 전구 같은 네 맞아요 느낌. 백열등은 너무 세게 나와요. 그 자연스럽게 세피아 처리가 되는. 아. 네. 그 느낌. 세피아. 세피아 아시죠? 세피아. 네. 아니 저는 셀카면 은지지요. 맞아요. 저는 셀카를 정말 많이 찍어본 사람으로서 스타일리스트도 그 작가세요? 사진 작가님? 아니 그러니까 남이 찍어준 사진도 되게 잘 나와. 가끔 이게 네. 제가 교육을 좀 시켜요. 뉴스에 네. 이제 어디 갔어요? 막 이래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네. 은지 씨가 사진 찍었는데. 아니 근데 분명히 누가 찍어준 건데 사진 작가처럼 찍었어요. 저희 매니저들이 사진 되게 잘 찍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잘 찍어요. 차 안에서도 되게 많이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찾아봤어요, 제 거? 그럼요. 아니 근데 아, 그 방법 좀 가르쳐 줘봐요. 일단 100장 중에 네. 잘 나오는 거 한 한두 장이에요. 100장. 그러니까 제 지금 100장. 많이 찍어라. 그러니까 제 지금 핸드폰 안에 지금 사진이 5천 몇 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잘 나온 게 50몇 장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하나 건지는 거구나. 매니저들이 네. 연예인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갖고 툭툭툭툭툭 네. 찍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뭐 하나 네. 잘 나와야지 하고 네.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찍으려면 네. 그때 그 감정 순간 그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백현 씨를 찍어준다면 네. 아 백현 씨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현 씨랑 얘기하면서 툭툭툭 찍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그러면서 한 장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 그 백현 씨 한번 그러면 찍어 주실래요? 저희가 한 장 걸리면 네. 아, 그럴까요? 오늘 저희 방송에 한번 실어 볼 테니까 네. 선물로 네. 주는 거예요? 예예. 예. 백현 씨께 진짜 최고의 셀카 사진 작가가 백현 씨 제일 이쁘게 한번 그러니까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백현 씨는 그냥 찍어도 그냥 잘 나와요. 아, 근데 약간 45도 들어야 되잖아요. 살짝. 이렇게 그냥 자. 네. 그러다가 아, 형이랑 그... 얘기하는 거 자연스럽게 네. 얘기, 네. 그냥 막 찍는 거죠. 네. 파파라치 스타일로 헐리우드 그, 스타일로. 그래서 백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그 으르렁 정말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 네. 정말 저희가 네. 이렇게 사랑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됐어요? 네. 붐 씨는 좀 정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입이 너무 아프고 유독 코가 크게 나와요. 실물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코를 보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네. 예. 백현 씨. 네. 코가 크게 나오긴 한다. 엑소가 네. 이번에 앨범 사진도 그냥 뭐랄까 느낌 자체가 견출지 같은 그냥 동네에서 네 맞아요. 지나가다가 야 잠깐 서봐. 너 스타일 좋은데 사진 한번 찍어볼래라는 그런 컨셉. 아 그러니까 원테이크로 찍은 거. 우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 왜냐면 보통 아이돌 분들은 멋진 세트에서 찍고 싶어하고. 네 맞아요. 근데 어디서 찍으지 막 우유집 앞에서 막. 네 맞아요. 그쵸? 식당 앞에서 찍고. 식당 앞에서. 거기 찍고. 어디예요? 거기가 알았는데. 약간 스트릿 패션 네, 잡지처럼 찍었어요 사진을.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그 아이디어는 회사에서 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가 너무 좋아요. 저희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뭔가 다른 달러. 데 네, 뭔가 세트장에서 맨날 찍던 거랑 네. 직접 길거리에서 그 자연적인 배경으로 해서 찍은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고 저희도 새롭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세탁소 앞에서 네 찍고. 맞아요. 근데 되게 예전에는 칼군무가 되게 인기였잖아요. 네. 딱딱딱 맞춰서 하는 네. 거. 근데 요즘에 되게 좀 프리하게 풀리고 있는 거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지금도 약간 그쵸? 네. 칼군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칼군무 느낌보다 칼 느낌 아하 치고 나가네. 네? 백현이 또 치고 나가네. 칼 느낌 괜찮다. 자 뭐 엑소 특집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 중에 없애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까? 두 분은?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언제 어떤 사진이에요? 저는 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인 때? 한창 신인 때? 신인 때가 아니라 대학교 때 이제 사진인데 아름다워지기 전? 아니 저는 대학교 때도 괜찮았어요. 원래? 네 근데 그 유독 유독 그 사진이 이게 막 찍어 안 나온 사진 있어 있어 그런 사진. 거. 예, 예. 이 요즘에 유행하는 게 이제 각도의 차이 예, 맞아요. 밑에서 찍는 거랑 이렇게 쫙 변하는데 이 각이 진짜 중요한 거. 네 맞아요. 저는 그
그때 어 맛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게 맛집 광고였던 거예요. 근데 아, PD님이 들었어요. 어 PD님이 헤어 메이크업과 의상을 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저런 흑역사네요. 예, 네, 과간으로 나왔죠. 아, 네. 아유, 없어버리고 싶어요. 우리 백현은 이제 그 동영상이 내려갔나요? 아, 예, 네. 더 들끓더라고요. 아, 더 정말 관심을 더 가져주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예전에 특집에 나왔을 때, 특집에 나왔을 때 이제 지우고 싶은 동영상이 있냐 했는데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수련회 갔을 때 테크노 수련회 갔을 때 테크노를 치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지우고 싶다 해서 어 그럼 지우고 싶으니까 새로운 테크노를 보여달라 해서 마무리가 다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 동영상을 올려달라 다오. 네. 더 들끓어요? 네. 어 큰일 났네. 근데 테크노를 어떻게 아시지? 아 이거 그때는 제 친구가 비트박스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 비트박스를 들으니까 왠지 저도 테크노를 좀 본 세대라서. 그럼요. 어, 테크노 나왔을 때 그럼 이정현 씨 와 막 할 때 몇 살이었어요? 아 알죠, 알죠. 그때가 초등학생?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어렸어요. 6살? 네, 그래도 저 학교에서 맨날 이러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와. 백현 친구들이 유아교육을 이정현 씨로 했는데. 예, 맞아요. 예, 네, 난리가 났었어요. 다, 엄마 아니에요. 우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학교에 가서 엄마 우유. 예, 엄마 밥. 끝으로 막 뭐 막 네. 매달고 과자도 매달고 막. 꽃갈콘 매달고. 예, 네, 유치원에서 말이죠. 이 뭐만 하잖아요. 게임만 하면 장기자랑만 하면 다 이정현 다 이거였어요. 다. 그 선풍적이었다. 백현 씨였어요. 네. 네, 그럼요. 어. 정말 이거를 계속. 백현 이정현. 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알죠, 은지 씨는 요즘 그 팬분들이 네. 그 카메라가 정말 좋아요. 이만해요. 파파라치 카메라처럼. 네. 예전에 이특 씨가 뭐 이렇게 웃으라고 한 얘기였는데 네. 공항에 내리는데. 바로 여기 와 있었대요. 1.5m 광. 밀착 사진. 너무 그러니까 공간은 좁은데 앞에 렌즈가 너무 길어서 렌즈가 너무 코앞에 와 있어서 죄송한데 이게 좀 빼시라고. 그래서 이 정도로 거의 막 예. 거의 대포급으로 뭐 사다리를 동원해서 맞아요. 막 팬들이 이제 왜냐면 내 우리 오빠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까. 예, 이쁜 사진 찍고 싶어서. 네, 이쁘게 찍고 싶어서. 근데 사진 작가님들보다 더 잘 찍는다고 얘기해요. 네. 그 자기 오빠들이니까. 사실 찰나의 순간을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과 그리고 또 무대 위에서도 굉장히 잘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그 대상에 대한 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 본인도 그럼 그 올려 인터넷에 올려준 사진 중에 어 야 이거 나 진짜 잘생겼긴 하는데 뭐 보유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아, 사실 잘생겼다 얼굴이 나온 거는 제가 사실 잘 안 보는데 그 모습 있잖아요. 제가 무대에서 고음을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다 펴지면서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흑백으로 해주셨더라고요. 아~ 뒷모습을 찍혔는데 네. 조명이 쫙 내려오면서 제 실루엣만 보이는데 되게 베스트 컷. 네 맞아요. 와~ 그걸 제일 좋아해요 저는. 저는 예전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뭐 사진 좀 찍을게 했는데 휴대폰을 너무 가까이 대서 코 옆에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저한테 올려 부모 오빠예요 이러면서 너무 크게 네. 네, 여러분들 그 사진 찍은 건 상관없는데 어. 네. 이게 너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맞아. 있어요. 맞아, 좀 애정을 갖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그냥 볼에 대고 계속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각도 유지를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이쁜 사진 많이 남기시고요. 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이 좋습니까? 아니면 몸매가 잘 나온 사진. 아, 둘 중에 하나를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사진과 관련해서 재미난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또 따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고요.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은지 씨랑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뭐야? 원더걸스의 So Hot. 아. 와. JYP and the Wonder Girls, we're back.
언제나 어디서나 날 따라다니는 e-sport light 어딜 가나 쫓아오지 식당 길거리 카페 나이트 도대체 얼마나 날 들어야 이놈의 인기는 시끄러들지 All about 안녕하세요 배우 소지섭입니다 귀신을 보는 여자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한 남자의 기묘한 사랑이에요 SBS 드라마 스페셜 주군의 태양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라디오는 107.7 SBS 파워 FM 중고차의 엠파크란? 허위 매물 없는 곳 딜러에게 엠파크란? 허위로 팔 수 없는 곳 고객에게 엠파크란? 클릭 한 번으로 정직한 중고차 확인하는 곳 중고차 살 땐 엠파크 홈페이지부터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고차 살 때 불안한 당신을 위해 엠파크 먹고 사는 게 급급할 때 설린대학은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경쟁과 학벌지상주의를 향해 갈 때 설린대학은 빠른 취업을 고민했습니다 이제 설린대학에서 배운 기술과 재능을 우리 이웃에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내 꿈을 이루는 대학 설린대학교 고릴라 먹거리 와이파이입니다 국민 간식 치킨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국물을 입혀 5분에 구운 땡큐맘 치킨 맛은 기본 건강까지 생각한 땡큐맘 좋은데요 땡큐맘 치킨 착한 치킨으로 선정합니다 주문은 1688-8492 사랑하는 그녀에게 띄웁니다 라디오 플라워 꽃게 다른 라디오 플라워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뻐요 와 휴대폰으로 배송 인증 사진까지 단지한 꽃을 선물하세요 랄랄랄라 라디오 플라워 너 지연이 결혼 소식 들었어? 말도 마 멋지고 분위기 있고 욕심나던데? 욕심? 이츠카드 청첩장 말이야 어찌나 예쁘던지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니까 아름다운 청첩장 이츠카드 이츠카드 무료 샘플 신청하세요 와 스마트폰 노트북 사진 너무 많은데 스타북 잘 나온 사진만 골라서 그냥 매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스타북 걱정은 그만 책으로 만들면 되잖아 스타북 사진 한 권의 책이 되다 포토북 그 이상의 감동 스타북 검색창에 스타북 미래 경쟁력이 높아질 시간 강력한 콘텐츠를 만날 시간 지금은 숭실사이버대학교를 만날 시간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201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콘텐츠가 강한 숭실사이버대학교 행복해지는 멜로디 달콤한 그 목소리 골라골라 중에 하나 붐의 영스트리트 엑소의 우리 백현 그리고 은지씨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은지씨 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저는 이제 뭐 사진을 찍었는데 네. 한 장을 남길 수 있어요 그렇죠. 얼굴은 정말 잘 나왔는데 몸매가 꽝으로 나온 사진이 좋은지 아니 몸매는 정말 잘 나왔는데 얼굴이 정말 꽝인 거예요 속상하네 그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였어요. 실물은 어찌됐건 가네요. 여러분 사진을 어떤 것을 남기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진을 SNS에 올리셨습니까? 먼저 백현부터 합니다. 백현. 저는 몸매가 잘 나왔지만 얼굴 꽝이 사진이 난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제가 아직
헬스를 안 해서 아, 아물지 않았어요? 네, 네. 어, 아직은 아물지 애기 않았어요. 애기 같아서 저는 몸매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아직 그냥 부모님이 주신 그대로 네 맞아요. 네, 꾸밈 그, 없는 그 몸이에요. 신생아 네. 그냥 뽀얗고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어, 힘을 들어가고 기계를 넣고 네. 뭐 이렇게 싸우고 해서 외부 압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네. 네. 애기 네. 어, 그래서 몸이 조금 그러니까 무거운 네. 거 들어보지 않고 네 맞아요. 웨이트 안 하고 어, 몸을 선택했습니다. 네. 은지 씨는요? 저는 그러면은 얼굴 잘 나오고 몸매가 꽝으로 나오는 사진. 얼굴 쪽을 또 부각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얼굴 쪽이 좀 잘 나오면은 약간의 보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면은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은 네. 진짜 얼굴이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나와야지 아, 뭐 이렇게 후 보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딱 사진을 보자마자 기본은 얼굴을 보게 된다. 그렇죠. 그렇죠. 화장품 좋습니다. 모델들 봐봐요. 얼굴 잘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두 분이 네. 그쪽의 의견들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 문자가 많이 왔거든요. 네. 먼저 백현부터 갑니다. 네, 129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은 자주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몸매는 자세히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 몸매 과시해야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몸매를 많이 본다. 네. 이럴 때일수록 몸매를 여름이니까. 과시해야 돼요. 네, 여름이니까. 그렇죠. 여름 되면은 아무래도 그쵸, 노출이 그쵸. 많아지고 이러니까. 얼굴들은 가리시는데 몸은 다 노출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맞아요. 얼굴 이렇게 다 가려요. 이렇게. 무슨 심리일까요? 얼굴 왜 가려요? 몰라요. 얼굴은 가리는데 이렇게 몸은 다 나오게 입 이렇게 막 다 가리시죠. 네. 연예인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기 분들인데 아, 네. 분들인데 요즘 그 중학생분들이 오빠 사진 찍어요 해서 어 그래 찍자 했는데 자기 얼굴 다 가려 나무 찍은 사진이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독사진이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몸의 쪽이 더 네 맞아요. 자 그럼 저는 3667번 얼굴 잘 나오고 몸매 꽝 사진. 일단 얼굴부터 챙겨야죠. 몸매는 사진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누구나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무조건 얼굴이다. 아무래도 그 몸매 쪽은 아, 앉아 있었어. 뭐 변명의 요소가 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 만약에 어. 이렇게 잘못 나왔어. 밥 먹고 찍은 거야. 밥 먹고 잠깐 배 접힌 거야. 뭐 어. 아니야. 그렇게 발뺌이라도 할 수 있죠. 얼굴은 발뺌이 안 되죠. 아, 네. 안 돼요. 좋습니다. 얼굴은 발뺌 할 수 없죠. 자 지금 은지 씨가 센 걸 던진 바람에 은지 씨 걸로 좀 몰리나요? 샵 1077 담으러 오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자 백현 갑니다. 네. 3858님이 보내죠. 네. 얼굴이 좀 못 나오면요 실물이 더 예뻐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몸매를 선택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실물이 더 예뻐 네. 쪽으로 갈 수 있는 만약에 사진을 보고 이 되게 예쁘다 소개시켜줘 해서 왔는데 달라 다르면 못 찾아 네, 못 찾아요 심지어 급실망하고 네. 얼굴이 더 못 나왔으면 만났을 때 사진보다 좀 괜찮네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소개팅 딱 갔는데 사진과 너무 다르면 치고 나가야 돼요. 맞아요. 네. 그냥 모르는 척 치고 나가야 돼. 아, 못 본 척 그냥 네, 치고 나가야죠. 대표 네, 스타일대로 치고 나가야 돼. 치고 나가야 돼. 아니 예전에 광고에 네. 몸매 대역이 있었잖아요. 몸매 대역. 아 맞아요. 있었어요. 부분 대역. 네, 부분 지금도 모델들. 있고. 지금도 있죠. 그래서 그 이 문자가 왔는데 네. 2803번님 네. 얼굴 잘 나오고 몸매 꽝 사진. 이유는 몸매는 다른 사람 거 합성하면 되니까요. 얼굴을 아. 합성할 순 없잖아요. 얼굴 합성하는 거 더 쉽지 않나? 아니 만약에 붐씨가 아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붐씨가 만약에 정우성 씨처럼 나오고 싶어가지고 정우성 씨 얼굴을 합성한다고 해봐요. 그 정우성이에요. 그렇죠. 붐씨죠 그럼 가. 아니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바뀌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붐의 모습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정우성 선배님 몸매는 근데 그 상태에서 얼굴을 그대로 나 뭐가 네. 얼굴 합성하면 되니까 그 대역을 쓰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니까 아이돌분들 여자 아이돌분들은 네. 몸매 이렇게 보정하잖아요. 뭐 키도 그냥 쑥 늘렸다가 아우. 쑥 줄였다가 뭐 포토샵 하는 거 봤거든요 저는. 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살짝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네 맞아요. 얼굴은 잘못 건드리면은 느낌이 너무 달라지니까. 예전에서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막 네. 성형 의욕이 또 일어날 수 네. 있으니까 아. 예전에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우리 니쿤 씨 같은 경우는 배꼽이 없어졌어요. 그 사건 아시죠? 예, 무슨 헬스 잡지였는데 잘못 보정을 해서 예, 배꼽을 없앤 거야. 예, 그럴 바에는 그냥 원래대로 그냥 내보내 주시지. 예, 원래 잘못 아닙니다. 원래도 되게 좋으신데. 예. 자 아유. 이제 슬슬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수 백현 쪽 얼굴은 잘 나왔지만 몸매가 꽝인 사진이 이제. 네, 은지 씨 네, 쪽이고요. 네. 몸매는 잘 나왔지만 얼굴이 꽝으로 나와서 꽝인 사진을 백현 씨입니다. 네. 자 먼저 은지 씨 쪽 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번의 문제가 나요? 네. 많이 나왔다. 1378표. 와, 세게 나왔는데요. 와,
자, 얼굴 쪽인가요? 자, 몸매가 더 낫다. 몸매 쪽이 좋다. 천. 천. 아. 아. 급식 변화시 100. 나 근데 급식 변화시. 아, 예. 1021표. 이렇게 해서 은지 씨 쪽에 신을 신으신 분께 저희가 네. 선물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얼굴 쪽이 맞아요. 제가 원래 이거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먼저 집었어요. 네. 네. 뒤늦게 치고 나가네. 아,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네. 우리 백현 씨가 갖고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은 선택만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 백현. 네, 전 내 남자친구,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전 옛, 옛 네. 여인이랑, 옛 애인이랑 비교한다. 옛 애인이랑 지금, 잠시만요. 여기, 지금 여기. 이게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애들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살짝 봤는데, 찾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봤는데, 내가 들고 있었는데, 옆에서. 나를 과거의 남친 혹은 여친과 비교하는 애인. 때 나를 친구의 남친 혹은 여친과 비교하는 애인. 자, 뭐 애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애인이 더 참을 수 있나요? 나를 과거의 남친 여친과 비교하는 애인. 이것도 싫다. 과거의 X랑 X랑 비교하느냐, 네. 아니면 현재랑 비교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은지 씨 남자친구면 뭐 야 너는 이게 잘못했어. 옛날 내 남자친구는 이러지 않았거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슬프죠. 그건 좀 예의 없다. 이게 더 슬퍼요. 아니면 나를 친구의 남친 오빠 나 아는 미정이 있잖아 걔 오빠는 이렇게 잘해주고 가방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해준다는데 오빠는 뭐야 계속 비교하는 거 너무 싫다 둘 다 싫은데 네. 뭐가 더 싫어요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자신의 친구의 남친과 비교 네. 이게 더 나쁜 거야 아니면 남친과 전 남친과의 비교가 나쁜가요 샵 1077 한 통에 주면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엑소는 멤버가 많잖아요. 네. 12명이고. 멤버끼리 합숙생활 하다 보면 비교될 때 참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12명이다 보니까. 네. 어떤 멤버와 비교될 때 가장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것보다는. 네. 아, 1등이신데 비교 되겠어요. 제 사실은 네.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춤 트레이닝 많이 못 받았는데 제 노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춤은 많이 트레이닝 못 받았는데 카이 씨를 보면 항상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러운 멤버예요. 카이 씨를 보면 그 정말 무대 위에서 제스처나 표정이 네. 그리고 춤 선이 너무 예뻐서 네. 너무 부러운 멤버예요. 네. 카이 씨가 좀 부러운 멤버다. 네. 춤을 선택하겠습니다. 노래를 선택하겠습니다. 노래를 선택해요. 치고 나가요. 은지 씨는 어때요? 자매들끼리 좀 비교될 때. 네. 있지 않아요? 자매가 좀 다들 너무 아름다우시고. 비교될 때요. 두 분 더. 그렇죠. 동생이. 저는 저희 친척 오빠랑 저를 비교했어요. 저는 첫째니까 저를 이제 동생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제가 좀 루즈해져 있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친척 오빠랑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저희 친척 오빠가 엄친아였거든요, 동네. 그래가지고 뭐 얘는 몇 등을 했는데 너는 몇 등을 했니? 그러면서 막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보이지 않는 그 스트레스. 그걸 이겨내시고 지금은. 오빠 뭐 하세요? 오빠. 회사 다니세요. 은지 씨가 제 용돈도 드려요 제가. 은지 씨가 갑이네요. 네, 여자도 네. 소개해주고. 됐어 됐어.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사실 말이죠. 그 아이돌 분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살짝 그런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내 파트 내가 치고 나갈 때 네. 치고 나갈 때 함성이 얼마나 또 치고 나와주냐. 아 그런 것 좀 이제 인기도가 네. 그렇죠 백현. 네 맞아요. 백현 전에 치고 나가는 친구가 누구죠? 무대에서 카이 씨와 세훈 씨입니다. 세네. 그리고 나서 백현 치고 나가죠. 네 맞아요. 어떻습니까? 좀 주눅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연습한 대로 이렇게 보여주면 팬분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누가 나오든지 간에 저희 팬분들 그러면은 엑소 팬이 이만큼 이렇게 운집을 해 있어도 그 네. 와중에서 또 나뉘어져 그럼요. 있는 거예요? 우리 오빠 네. 그러니까 엑소는 전체 다 팬이고 네, 그 중에서 뭐 백현을 좋아하는 팬 맞아요. 개인의 취향이 그러니까 또 백현 씨 나올 때는 또 백현 씨 팬이 와 이러고 그럼요. 함성 소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좀 예.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예. 저희를 좀 알아주시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예. 요즘 무대 올라오면 행복합니다. 개인 팬은 어떻습니까, 백현? 딱 네? 나갈 때. 개인 딱 나갈 때. 네. 좀 더 커져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엑소 팬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저희 뭐 개인 팬분들 응원하시는 분들 있지만 네. 다 똑같이 다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사실 그 무대 위에서도 밑에서 얘기하는 게 들려요.
아, 맞아요. 가끔 이 멋진 남자 봤을 때 뒤에서 후광 이렇게 오는 것처럼 네. 밑에서 얘기하는 게 확 들릴 때가 있어요. 내 얘기는 들리죠. 순간 노래하다가 살짝 노래 쉬는 부분에 뭐라고 딱 얘기하면 그게 확 들릴 때가 있어요. 귀에 맴돌 때,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놀게네 또 무대할 때 놀게네 또 쫙 하고 딱 했는데 앞에서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소리가 성의 없게 그래서 순간 이렇게 흔들리더라 내가 제가 소리 질러 놀게네 뚱 딱 여보세요? 예 저 지금 공연 순간 그걸 이겨내고 네. 역시 프로 그게 네. 또 귀에 확싹 돌아오는구나 막 받으니까 저는 그 놀게 냅둔 그래서 그냥 놀게 냅두는 거죠 전화번호 냅두고 냅두고 그냥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야 됩니다 네. 이제 가야 돼요 선택에 가야 되는데 네. 중요 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를 과거의 남친 여친과 비교하는 애인 그쵸? 넵 내 전 여자친구는 오빠 내 전 남친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상황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남 백현과 연상녀 네. 은지가 데이트하는데요 은지가 사사건건 옛날 나이 많았던 애인과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상황이에요 네. 레디 액션 술 먹어도 옛날 오빠는 집까지 나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백현이 내가 데려다 줘야겠네 백현아 백현아 너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럼 나도 데려다 줄 수 있는 거 우리 있는데. 이자 갈까? 가야지 너 택시비는 있니? 그럼 나도 연하지만 다 있어 너 집에 가야 되잖아 엄마 전화 오던데 아까 계속 아니야 엄마 그렇지만 하지만 은지랑 있는 게 더 좋지 누나가 옛 남친과 또 더 비교해 주세요 예전에 남자친구는 누나 다 데려다주고 다 케어해주고 했는데 내가 너는 내가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데려다줘야 될 것 같아 백현아 그리고 또 뭐 해줬어? 전 여자친구가? 웃겠다 계산도 오빠가 미리 해놨지 너 안 해놨더라 내가 또 했어 또 뭐 했어? 그 전여친이? 그리고 나 생일 때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래 나 요즘에 김밥밖에 못 먹었잖아 너랑 김천 가서 그래 나는 전 남친이 한 건 안 할래 똑같이 진짜? 나는 그럼 그 남자친구가 더 좋아? 아니 너가 더 좋지 백현아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헤어져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바로 차이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정말... 일찍 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참은 거야 원래 백현이. 처음부터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실제로도 상처받으실까봐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분 나쁩니다 네 맞아요 이입되네요 진짜 자 이게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나를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러니까 친구의 남친과 여친과 비교하는 게 나쁩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네. 자, 저와 백현이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예요. 네. 백현 남자친구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오빠. 그래, 부마. 오빠, 카이는, 나, 이 구두 보이지? 이거 사실, 카이가 예전에, 내 친구랑 만나는 거 알았지? 그럼 알지 들었지 세 개, 네 개씩 구두를 사줘가지고 나 선물로 준 거야 그리고 그때 카이가 걔 뭐 옷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도 사주고 네 은정이는 참 좋겠다 그래? 응 어떻게 해줄까? 아니 그리고 카이 요즘 여자친구 있잖아 은지 차 바꿨더라 돈이 많은가 보다 그런가 봐 카이가 부러워? 부럽지 오빠 헤어져 여보세요 오빠 끊어 가지마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오빠 자 여러분 누가 더 싫으세요 샵1077 담은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철의 노래 준비해놨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던가 벤치에 홀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다 친구의 친구를 만나네 동그랗게 그 눈이 yeah.
예쁘게 보이지만 친구의 친구기에 사랑할 순 없어 난 널 갖고 싶다고 말을 해볼까 차라리 눈 감고 뒤돌아서서 고백해볼까 벤치에 홀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다 친구의 친구를 만났네 어쩌면 나에게는 사랑이었는지 몰라 아직도 자 이승철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저희가 시간 강의상 네. 일정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정적으로 연기하고 토크하느라고 네. 시간을 많이 뺏어 먹네요. 아 그렇네요. 예. 네. 자 이제 두 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지 씨. 저는 어느 친구의 남친 여친과 비교하는 애인 참을 수 없다. 현재를 비교하는 거죠. 네 현재 비교하는 거. 우리 백현. 저는 나를 과거의 남친 혹은 여친과 비교하는 애인 더 참을 수 없다. 아 이것도 기분 나빠요. 네. 자 강력한 문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 네, 2980님이 친구 A는 A인이랑 못 사귀는데 과거 A는 사귀었으니까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사귀었다, A인이었었다는 그 자체. 사귀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아, 이거 센데요? 네. 저는 정말 기분 나빠요. 다른 문제가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 아, 내 친구네 오빠는, 이건 그 친구의 남자친구잖아요. 근데. 맞아요.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을 비교하면 내 상대와 만났던 사람이잖아. 혹시 잊지 못했나 하는. 맞아요. 그렇죠. 잊지 못했나 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얘 남친이 미워서 복수심으로 나를 만나는 건가 울지 마세요. 아, 네, 백현. 네, 아, 또. 예, 눈이 슬퍼졌어요. 네, 맞아요. 네. 백현이 욱욱하네요. 네, 네. 아, 자, 울지 마세요. 네. 은지씨 한번 가볼게요. 네, 3391번님. 과거 애인은 이미 헤어진 사이니까 다시 잘 될 일 없지만, 친구 애인을 부러워하고 여자로 본다는 건 너무 싫어요. 친구 애인하고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현지에서 제일 기분 나쁜 그러니까 뭐 누구 여자친구는 도시락도 싸오고 뭐 이렇게 직접 뭐 뜨개질도 해가지고 줬는데 너는 뭐 할 줄 아는 거 없어? 그렇게 그 하면은 다음 멘트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그럼 걔 만나 맞아 그렇죠. 이렇게 싸움이 답이죠. 시작되죠 네. 근데 저는 그럼 걔 만나 안 할래요 그럼 뭐 할래요? 한번 해줘볼래요 좋다 야 나 아는 그 뭐야 어? 백현이 여자친구는 도시락 매일 싸주는데 너 은지 왜 그러냐? 그럼 걔 만나? 나한테 왜 그러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아 좋습니다 자 백현 하나 더 가볼까요? 네, 105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친구의 애인과 비교는 질투라 괜찮은데 과거랑 비교는 진짜 상처라 세멘트. 아, 정말 좋은. 네. 과거 상처, 과거의 상처입니다. 현재 친구 애인과, 그러니까 은지 씨가 선택한 쪽과 비교하는 건 질투다. 네. 질투를 유발하게 하죠. 네. 근데 과거랑 비교하는 건 상처가 될 수 있죠. 백현이 또 예. 문자 하나를 읽을 때마다 네. 눈꽃이 촉촉해집니다. 아이고, 눈물이 정말 치고 나가려고 네. 하는데 눈물이 치고 나가. 네. 아, 모든 이 친구는 치고 나가요. 눈물이 주룩주룩도 아니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그 스튜디오 밖에 치고 나가는 거 보세요. 끝나고 갈 때 굉장히 빨리 나가요. 알겠습니다. 치고 나가요. 네. 자, 은지 갑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공 난독증이 왔나? 0913번님 과거는 과거고 이미 지난 일이지만 친구 애인이랑 비교하는 건 정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예, 자존심이 여기서 나왔네요. 그렇죠. 상처 뭐 질투 다 좋지만 자존심. 이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네. 은지 씨랑 만나고 있는데 은지 씨 친구가 내가 비교를 했다. 그러면 근데 은지 씨가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랑 라이벌이었었어. 근데 그 친구 칭찬하면서 너도 이렇게 좀 해봐 하면 엄청난 자존심에 상처가 되죠. 그렇지.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쪽 뭐 자존심 쪽이 걸려 있고 상처가 걸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문자 주셨거든요. 먼저 과거의 남친 여친과 비교하는 애인 은지 씨 쪽 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표인가요? 네. 자, 은지. 797표. 두 번째 설문조사 지금 많이 나왔어요. 오, 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제 백현이 문자를 읽으면서 욱욱했거든요. 친구의 남친 여친과 비교한 애인. 어이. 이게 뭐 잘못됐네요. 예, 예. 아, 오! 은지 씨가 657표고요. 바뀐 건가요? 예. 바뀌었어요. 백현 씨가 797표. 맞아요. 과거의 남친 여친 비교하는 아, 역시 셌네요. 네, 상처가 잘못 읽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현이 치고 나가면서 오늘 마무리를 네. 아주 깔끔하게 했습니다. 아, 정말 이번에는 치고 나가셨는데 네. 다음에 나오면 뛰어나가시겠어요? 아니요. 이 친구는 치고만 나가요. 네, 치고만 나가요. 치고 나가요. 네. 일단 치고 나가시는 다음에 걸로? 정말 무대에서 네. 앞에 멤버를 치고 한번 나가세요. 네, 어디든 치고 나가세요. 이렇게 뒤통수 치고 한번. 네. 자, 네. 결론은 백현씨 어떻게 났죠? 오늘 결론이 오늘은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몸매가 꽝으로 나오고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들고 과거의 남친 혹은 여친과 비교하는 애인을 한 대 때리는 걸로 결론 내주셨습니다. 아, 제대로 결론이 네.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청취해주신 여러분, 그 추첨 통해서 저희가 많은 쪽에 투표를 해주신 분들은 네. 네. 선물. 매규매규 쏘고 있습니다. 매규매규. 예, 요 유행어 두 개는 백현이 어디 가서든 마음껏 써도 아, 정말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웃기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귀여워요. 아, 정말 재밌는 아, 백현 씨가 쓰니까. 매규매규. 시윈하게. 오, 오 귀엽다. 네. 자, 오늘 은지 씨 그리고 백현 씨 너무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저도 같이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끝곡은 허각의 넌 내 거라는 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백현 씨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단독으로 나오셔서 네. 또 한층 더 치고 나갔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지 씨도 우리 네. 백현 씨가 저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 주셔서 예. 저희를 예. 감싸주셔서 네. 예민하시네. 자, 내일은요 청춘 미션 클리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전진실 조현정 이수연 기술의 김우성 연출의 이승원 저는 진행의 붐디붐디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저희 끝인사 굿나잇이에요. 여러분 굿나잇. 어딜 봐도 네가 보이고 어딜 가도 네 생각 나고 미쳐버리겠다.